자, 이번 시황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이 왔었죠. 제가 요때에 제가 방송을 아침에 우연찮게 들었는데, 모 TV에서 조선업이 이제 바닥을 쫙 찍고 주가가 반등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매수 추천 의견을 아마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TX 엔진이 강하게 반등이 이날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빠졌잖아요.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공중파에서 그렇게 개미들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놈들이 공중파에 아직까지도 지천에 깔려 있다. 자, 동종목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붉은 태양이 추천하고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이 지금 중장기 홀딩하고 있는 이 수익률, 현재까지 홀딩하고 있는 이 수익률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주식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카페입니다.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 그 다음에 1900개 종목에서 물리신 종목, 그런 종목이 있으면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질의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STX 엔진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작전이 아주 제대로 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한 번씩 이렇게 갭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STX 엔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더군다나 뭐 조선업장 아닙니까? 조선업장은 아직까지도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끊어버리든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구간,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매수 들어가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곡소리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잠재자산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현재 매수가가 잠재자산에 비해서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STX 엔진은 하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오면 무조건 일단 위기관리를 하시는데 치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고 전재산을 탕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앉아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나쁜 놈들, 그런 애널들이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있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STX 엔진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종목이다. 위험 종목이니 당분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조선업종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이전까지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오지 않는 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힘들다.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